신발의 한쪽 면을 담근 뒤 천천히 돌려서 반대쪽까지 염색 완료. 오, 불꽃 문양이 그대로 묻어났다. 오, 완벽한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와우, 퍼펙트. 성공, 성공.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신발로 재탄생. 불꽃 신발 신고 불꽃 스트라이크. 나이스 슛. 커스텀 맡기면 이건 가격은 좀 어떻게? 우선은 기본 작업만 하셨을 때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시고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신발이 갖고 싶다면 수전사 커스터마이징에 도전. 신발만 되냐고요? 아우, 가방도 돼요. 요원이 가방빨 받았네. 소재도 상관없고 모양도 상관없는 신개념 염색 방법 수전사. 처음에 이 직업 이제 선택하셨을 때 주변 반응은 좀 어땠나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10분 중에 9명은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개척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제 확신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리고 그 확신이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좀 피땀 어린 노력들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꿈을 위해 노력해온 문성호 전문가. 대부분 차량 수전사에만 머물러 있는 업계 종사자들과 달리 피나는 노력으로 각종 운동용품부터 차량 방향제까지 영역을 넘나들며 분야를 개척해온 열정의 아이콘. 그런데 그때 유심히 글을 보던 8번 요원. 아하, 문득 궁금한 게 생겼다. 이거 그냥 물에 넣었다 뺀거 나오는데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수전사 지금 물에 넣었다 뺀 거야? 쉬워 보이세요? 엄청 쉬워 보이던데. 뭐 마음에 드시는 필름 고르셔갖고 한번 해보세요. 네. 8번 요원, 도발은 나빠요. 쭉 밀어놔야죠, 부력 때문에. 그렇지. 쭉쭉. 오케이, 굿. 오케이. 오, 잘 된 것 같은데. 잘 된 거 아닌가요? 층층층층 단층이 생겼죠. 물속에 넣으면서 스무스하게 쭉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멈추면 안 돼요. 한마디로 온몸의 미세한 떨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씀. 어머어머, 이 격한 퀄리티 차이. 이번엔 또 뭔가요? 응? 아니, 이 긴 필름지는 어디에 쓰시게요? 아, 골프채! 이렇게 긴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는 보통 낚시용품, 낚시용품도 많이 제조를 하고요. 서로 접합되는 부위들에 대해서만 조금 노하우로 갖고 작업을 해주게 되면 가능해요. 긴 골프채 위아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관건. 순식간에 넣었다 빼니, 와, 완전 딴 물건 됐다. 아우, 어깨뽕 들어갈 만 하겠다. 아우, 채만 보면 싱글 같아요. 여러분, 특색 없던 골프채의 화려한 변신은 무죄. 아, 아름다워라.